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코스피는 1.07% 이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5천원 만에 코스피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0.7%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환율이 이제 1299원 31전으로 마감을 했고, 유가가 이제 73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환율은 이제 조금, 뭐랄까, 이제, 달러 강세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 국면으로, 뭐, 1200원 이상은 여전히 약세지만, 워낙 약세지만, 그래도 우리가 1400원대보다 조금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유가가 조금 오르고 있어요. 유가와 금값. 요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개인이 2791억 원 매도, 그 외국인이 419억 원 매도를 보였고, 대신 기관이 3230억 원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062억 원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1390억 원 건 매도, 그리고 기간이 490억 원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이제 그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꽤 붙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시장은 순환매적인 부분 자체가 연출되는 양상들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한번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값과 유가가 함께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달러에 대한 강세가 나타날 때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달러가 조금씩 약세 국면이 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도 상승이 나타나면서 금값은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었고, 자,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언급이 됐던 것이 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을 강하게 붙이면서 지수까지도 올려내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가 최근에 1%대 상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뭐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이 가장 좋은 호재죠. 지금 오늘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 이제 날개 꺾인 2차전지. 정말로 이제 꺾였는지, 이제는 부담되나? 저희가 전일 미국 IRA 관련해서 조항에 대한 부분,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발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예상이 적중하면서 오늘 이제 고점 이후에 조금 가격 부담감 느끼면서 좀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뭐 최근에 이제 댓글에도 뭐 종목군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얘기들도 많으시던데요. 그런 내용들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금값과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 금값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상승이 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고요.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앞에 이제 3월 23일, 3월 22일 그때 요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금리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금리가 소폭 인상됐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점도표도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유가 자체는 가파르게 지금 반등세를 좀 붙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 구간까지, 자, 저항 구간까지는 지금 단기간에 올라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일단 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안전자산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유가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유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달러가 약세가 나타날 때또 유가가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 오르는 경향을 좀 보이는데, 최근 유가에 대한 흐름은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물가를 또 잡기가 어려워지겠죠. 물가를. 지금의 유가 상승은 이제 물가와 연동될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왜 언급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느냐. 뭐 미국을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돈을 많이 찍어냈어요. 미국도.
내 여윳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제 돈을 찍어내서 재난지원금 같은 걸 미국도 많이 받았죠. 미국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뭐 1인당 100만, 200만씩 받았으니까요. 돈을 뭐 미국인들은 대부분 다 전자기기나 뭐 전자제품들 다 바꿨다고 하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여윳돈이 100만 원이었다가 유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돈이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늘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유동성 확대가 나왔으니까 끝나면 되는데 이게 여윳돈이 늘어나니까 또 뭐가 증가하냐 하면 시중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려버리죠.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가가 올라갑니다. 소비자 가격이 만 원짜리가 11,000원이 되어버리죠. 또는 12,000원이 됩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돈은 이제 다 소비를 했죠.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동성을 줄이는 구간이죠. 유동성을 이제 줄이니까. 100만 원에 대한 여윳돈이 있던 돈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이 돈이 5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줄어요. 자, 여윳돈이 이제 줄었는데, 줄은 상황이 되니까 지금 물가는 이 가격대에서 물가라는 게 전년 동기 대비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11,000원이 되진 않죠. 오른 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른 물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유동성을 줄였다가 다시 100만 원대로 원상태 복귀가 좀 되는 과정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가격이 과거처럼 만 원으로 돌아오진 않거든요. 물가라는 것은 한번 오르고 나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이 소비자 가격도 매년마다 현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5%대 계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 11,000원이었다가 이게 한 달 지나고 나면 뭐 작년에 이제 11,000원이었다 그럼 올해는 11,600원, 11,700원 이렇게 계속 가격이 우상향이 형성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 물가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대신에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절대적인 수치는 올라가는 거고 상대적인 물가 상승률 자체는 서서히 빠지고 있는 거라고. 물가 상승률이 2%라도 우리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가 만약에 지금 만 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 2%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1,200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니까요. 그렇게 지금 미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당연히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나에 대한 잉여금은 왔지만 소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소비가 정체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4월 달에 발표가 되는 CPI가 얼마가 발표될 것인가. 만약에 이제 5%대까지 들어온다면 상관없는데 다시 한 번 더 6%를 나타낸다든지 또는 다시 한번 CPI가 역으로 반등이 나타난다면 이 얘기는 더욱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수는 반드시 체크를 하자. 그게 이제 4월달 CPI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장 자체는 지금 유동성 자체를 줄이는 정책은 이제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도 나타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면서 실제로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느냐, 업황상 반등이 나왔느냐라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DDR4와 DDR5에 대한 가격적인 추이입니다. 가격적인 추이인데, 자, 이 부분을 보시면 DDR4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작년 연말에 이제 가격이 살짝 올랐다가 다시 또 바닥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자, DDR5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죠.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정도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은 바닥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확인하는 과정이다. 확인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 아닌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느냐.
자, 우선 이제 SK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높죠. 삼성전자는 복합적인 부분이고 SK이닉스는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요. 자, 우리가 3월 16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바닥을 찍을 때, 자, 여러분 반등을 볼 수 있는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렸다, 그죠? 그 반등을 지금 붙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반등을 붙이면 단기 고점 한번 형성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주다가 지금 다시 뽑아내면서 밑에 기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찬가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에 대한 매수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 자, 반도체 장비주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PSK 소개해드렸으니까, 자, PSK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관의 매수로 올리고 있어요. 자, 수급이 중요하다 그랬대요. 그랬죠. 그러니까 수급 안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붙은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럼 반도체 업황은 바닥이 아닌데 뭐가 그러면 지금 기관 수급을 끌어올리고 있느냐? 자, 낙폭과대였다는 거예요. 낙폭과대.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도 다들 반등이 조금씩 나왔는데 왜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는 못 올라갔지? 자, 그만큼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바로 기관에 의해서 유입되고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유동성이 축소를 하는 구간은 이제 끝났다. 이제 시장 유동성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 정책을 쓰더라도 한 번 정도 쓰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다 라는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세라고 봐야 돼요. 실제 우리가 지금 3월 22일날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고 점도표가 공개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상대적으로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22일 그 이후로 자, 주가에 대한 반등 자체가 크지 않았어요. 그죠? 서서히 이제 뭐 거의 그 근처에서 똔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3월 22일 이후에 다시 한번 3월 21일에 한번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극복해내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유동성 자체가 조금씩 더 공급이 되고 있다,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낙폭과대라는 부분이 더욱더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 그러면서 결국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과거처럼 다시 한 번 더 기술주들에게 대해 거품이 낄 수 있다. 전반적인 반등 과정 중에 지금 수급이 유입되는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분간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승 기조가 좀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조정폭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에 수급 쏠림화가 완화가 되었죠. 완화가 되면서 이 수급들이 일부 반도체 쪽에 붙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 보셨죠? 그때 반도체에 대한 제한적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2차전지 여전히 갈 것이다. 그러니까 2차전지는 지금 이번 주 어제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재무부에서 판단하는 건 소재 및 광물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하고 있고 실제 IRA 원안 조항은 부품과 소재를 한 통으로 묶고 있어요. 이 부분 자체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와줘야지만 이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 2차전지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인해 가격적인 부담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일부 이제 우리가 오늘 강하게 올랐던 기업들을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삼화알미늄이라든지 자, 이런 주가들이 이제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부 개별적인 선별적 움직임들은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조정세를 좀 보이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2차전지 끊겼다 이제 끝났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대로 이제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던 내용은 주도주라는 것은 한 번에 이제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테마주입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대선주들, 정치 테마주들. 주도주라는 것은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고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런 고가놀이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고가놀이가 적어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이루어지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2000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내 종목 끝났다. 난 후발주자로 사가지고 응급제 샀는데 응급제도 오늘 다 빠졌는데 아 이대로 끝인가? 자 그렇게까지 과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건전한 조정을 지금 현재 거치고 있고 이런 조정 뒤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반등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대부분 다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 차익 매물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매물들이 부딪히면서 물량 소화 과정이 지금 건전한 조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우리가 이제 3월 3일 날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이제 영상을 찍고 그 다음 주도 또 영상을 한번 또 찍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게 또 영상을 또 찍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전일 셀트리온 관련된 기업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 구간도 괜찮다 했는데 오늘 빠져버렸습니다. 자 물론 뭐 우리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자리가 이제 요 자리니까 요 자리를 기반으로 뭐 충분히 여전히 이제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건데 뭐 오늘 또 어제만 또 영상 보신 분들은 하락을 했는데 아 임마 이거 참 얘기하고 나니까 빠지네 또 그렇게 또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뭐 아들이 밀가루를 먹었는지 뭐 술을 마셨는지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어제 주총을 하고 뭐 요 둘째 아들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성진 회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무마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많이 빠져있던 부분 그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에 대한 임상에 대한 과정들을 좀 감안해서 보면 기존에 이제 들어왔던 이런 기관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를 어떻게 해서든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보다는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여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기관 수급이 들어와 있던 기업들이 더욱더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PSK를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죠. PSK 얼마나 잘 올랐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관 수급이 들어와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는 강한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좀 오늘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 최근에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1차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감이 됐고 이번에 2차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저희가 이 유튜브에도 얘기도 안 했어요. 뭐 쉽게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2차 지금 이제 가격이 44만 원에 적혀있는데요. 요 가격이 이제 내일 되면 바뀔 거예요. 여기 이제 33만 원으로 바뀔 겁니다. 33만 원 바뀌는데 그래서 선착순으로 이제 30명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제 1차는 마감이 됐고 이제 2차로 진행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식 원리 교육이라고 해서 이 영상이 10강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한 영상당 한 25분에서 한 35분 정도 내외로 되는데요. 이 영상들 보시는 거하고 함께 매매하는 거하고 그런 패키지 상품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선착순 마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기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뭐 지금 더구전자 한 번에 다 소개해드렸던 게 뭐 상신 EDP도 80% 가까이 올랐고 태경 BK도 지금 더블 가까이가 지금 올랐어요. 자, 티로보틱스 신고가 같고요. 뭐 여기 후기도 그대로 저희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최고의 한 주를 보내는 최고의 주식 뭐 비츠로셀 얼마 또 급등 나왔죠. 그렇게 이제 지금 신고가 뭐 3연 신고가입니다. 사실 요즘 그 정도로 뭐 상당히 뭐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뭐 4월달도 또 중요합니다. 4월달도 선점해야 되는 종목군들도 있고 뭐 지난주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난주 했으면 뭐 비츠로셀 드셨겠죠. 뭐 그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는 가운데 현재 우리가 트렌드를 그만큼 잘 선점하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30분 안에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면 뭐 나무가 뭐 로봇 사업 삼성에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모처럼 또 등장했습니다. 또 신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 자, 유프렉스, FPCB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는. 자, 그리고 CJ제일제당은 음식료 가격이 또 바뀌는 부분이죠. 최근에 물가가 또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음식료에 대한 마진 개선 추이가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자. 자, 강의와 유료 종목 추천까지 선착순 30명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니까요. 많이 우리 유튜브 회원분들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